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강입니다. 네. 자, 13주차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인 포피 믹스를 오늘 시작하고 또 간단한 인사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4주 동안 각 포피별로 타겟층의 특성과 포지셔닝 컨셉에 얼라인 조합되는 제품과 가격과 유통과 촉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단계는 이 개별 과정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고객 관점에서. 자, 믹스라는 개념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제품과 판매 촉진. 각 P별로도 서로 조화가 되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눈에 4장의 P에 대한 기획안을 펼쳐놓고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포피별로 서로 잘 조합이 돼 있네. 한 팀이 돼서 나한테 다가오네. 이 브랜드는 마음에 쏙 들어. 라고 우리 조이서님이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화를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점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피 믹스를 여러분이 검토하는 하나의 팁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까지 작성하신 마케팅 기획안에서 타겟층의 프로파일 분석된 거하고 포지션 컨셉을 그런 종이를 딱 먼저 한장 위에 노려둬 놓고요. 그 밑에다가 네 장의 종이, 각 P별 네 장의 기획안에 대한 핵심 내용을 딱 배열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보는데 우선 4P에 있어서는 요 가격 부분은 맨 마지막에 검토하는 게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래서 성격상 우선 제품 유통 촉진에 대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쭉 서로 간의 조화 여부와 일관성 여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함께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순서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사과를 재배해서 도시로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 산지 입장에서의 포지션 컨셉은 그 계절별로 다르겠죠. 예. 겨울에 배달하기 위해서 보관을 했다가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과 당일 그대로 주문이 들어온 대로 당일 배송 시스템으로 하는 판매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여기서 각각 우리는 4P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중요한 건 각각이 잘돼 있다는 것은 됐는데 일단 포지션 컨셉에 의해서 각 P가 골고루 다 적합하게 얼라인해서 조화 있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들을 간에, 4P들 간에 서로 조화가 돼 있고 일관성 있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는 이제 결과를 보고 이제 검토하면 어떠세요? 당일 배달한다는 이 상황 하에서는 싱싱함이 중요하겠죠? 싱싱하게 그날그날 짧은 유통 경로로 바로 배달해 버리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서로 조화가 되지 않습니까? 당일 택배 시스템에 의해서 배송하는 요 서로 간의 포피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믹스라는 것은요. 역시 보관이 중요한 이 한겨울에 배달하는 점은 신선도 유지하는 게 역시 제품 관점에서 중요하겠죠. 그리고 스티커 표시에서도 앞에 당일 배송에는 수확 일자가 중요했지만 여기서는 보관 방법이라는 거를 소비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보관 방법을 좀 볼딩해서 크게 확대해서 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고, 여기선 보관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가격은 비싸진다. 그리고 한겨울에도 신선한 과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프로모션 컨셉. 서로 간에 이렇게 다 한눈에 딱 봤을 때, 아, 이게 원팀이구나. 조화가 돼 있구나. 이제 이걸 보는 게 믹스라는 관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포피 믹스를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포피 믹스라면 크게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이 해였습니다. 지난 4주 동안 각각 포지셔닝 컨셉과 프로파일, 타겟층의 특성별로 거기에 맞는 제품 아이템을 기획했고, 컨셉을 기획했고요. 가격 설정했고, 또 프로모션 어떤 컨셉, 채널 설정했고, 유통 채널도 기획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충족 조건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얘기한 서로 포피 간에도 조화가 되고 연계가 되느냐,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연계성이 있고, 일관성 있는 어떤 조화가 있느냐,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표를 딱네 장을 놓고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두 가지가 포피믹스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단계를 뭐라 그랬죠? 우리가 배웠죠? 프로덕트 시간에. 네, PLC라고 했습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PLC에 대한 얘기, 용어를 꺼내면, 아, 저 사람 마케팅 좀 배웠긴 배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도입 단계별로 한번 보시면, 매출액은 성장기 때 급성장을 하고 저성장기 때는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리고 캐시플로우는 성숙기까지는 계속 플러스가 들어온다. 그래도 적자는 아니다라는 관점이면 되도록 여러분은 성숙기까지 오래 끌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도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목표는 여러분이 마케팅 기획안 작성할 때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고 포피를 설정하니까 이런 관점도 잘 한번 생각해 두시고 포피를 곱성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브랜드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성장기네요. 잘 나갈 때 브랜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개혁자라는 거는 얼리 어댑터나 이노베이터라 그럽니다. 초기에 우리 제품, 신제품을 잘 제일 먼저 사는 사람들. 순서대로 볼때 제일 먼저 사는 사람은 얼리 어댑터 또는 이노베이터. 우리말로 이제 개혁자라고 했는데 영어로 알아두시는 게 낫겠고요. 자, 포피별로 4단계에 각각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 지금 정리를 해놨네요. 자, 가격 전략은 항상 도입비에 높게 설정하는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저가로 들어가는 그런 걸 페니트레이션 프라이싱이라고 그랬죠. 초기 시장에 들어갈 때 고가로 치고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와 같이 고가로 치고 들어가면 그건 스키밍 프라이싱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높게 해서 조금 성장기 때 가면서 경쟁이 되니까 그때는 좀 낮게 이제 할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격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 상당히 그 위험 부담이 따르죠. 제품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초기에 가격을 낮음으로 들어가서 성장키는 높음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낮은 가격을 더 높인다? 아, 그런 경우는 제품에 손을 대지 않는 이상 예외적이고, 그나마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관점이라는 거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학기 초에 여러분한테 비디오로 따로 배포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포피보다는 요새는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포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라고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기업에서 이 용어 자체가 주는 의미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포피라는 건 한마디로 기업 관점, 마케터 관점입니다. 그러나 좀더 넓은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포시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고객 관점에서. 제품이 아니라 우리는 고객 가치를 고객들은 받는, 고객들이 원하는 건, 프로덕트가 아니라 커스터머 밸류라는 거죠. 고객들이 원하는 건 가격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부담하는 코스트. 여기는 금전적 비용만 얘기했지만 고객은 어떤 비용도 지불하는 거죠. 코스트 중에 종류는 나머지 세 가지가 추가로 더 있는 거죠. 예.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코스트를, 추가로 고려해야 된다. 왜? 기업 관점에서는, 고객은 금전적인 부분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고객 관점을 보니까 야, 이게 고객 코스트라는 게세 가지가 더 있구나. 우리 제품만 이렇게 외양, 제품 모양만 집착하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커스터머 밸류, 베네핏 세 가지, 코스트 네 가지가 추가로 더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점이 된다는 거죠. 보고서에 굳이 여러분 포시로 안 써도 이렇게 용어 자체에 좀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좀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는 거죠. 자, 유통이라는 건 고객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나는 기업의 디스트리뷰션 유통 잘 모르겠어. 우리 고객들은 편의성만 있으면 되는 거야. 시간과 공간의 가치만 주는 편의성. 그게 고객 관점에서 유통입니다. 편의점이 대표적이죠. 24시간이란 시간적. 언제 어디선. 어디서든 가도 편의점은 보인다는 거죠. 등불이. 그 네온사인이. 그죠? 편의점. 그리고 판매 촉진, 프로모션은 이거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좋은 것만 포장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이제는 이거는 쌍방향 소통이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게 고객 관점에서 수용되는 그런 거꾸로 들어오는, 정보들도 우리가,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기획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범위 폭이 넓어지는 거죠.